오늘 125차 3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지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간 이틀간 한 건데 이걸 보면 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5% 지역구 선거 어디 할 거냐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할 게 15%가 앞서요. 15%.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냥 전국을 다 합친 거는 뭐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15%차 정도로 크게 나면 의미가 있긴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세부적인 거, 세부적인 거. 이걸 보면요. 참 특이한 게 15%가 앞서는데, 야, 서울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0.8%가 앞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지? 이게 참 이상하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금 나와갖고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서울은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경기 인천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막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서울이 민주당이 압승한 게 언제부터인데요? 지난 총선만 압승한 게 아니죠. 그 전 총선에서도 압승했어요. 압승. 서울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좀 납득이 안 되게 좀. 근데 또 어디서 보면은 또 민주당이 서울에서 뭐 15% 이상 앞서기도 하고. 근데 이번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서울은 국민의힘이 0.8% 앞섰어요. 참 이상하죠. 반면에 뭐 경기라든가 대전, 충청 같은 데서는 막 20% 이상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눈여겨볼 곳은 밑에 대구, 경북에서 야 5%밖에 차이가 안 나, 5%밖에. 그리고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10% 앞서고 있어요. 야 대박이죠, 이건. 이거 대박입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한동훈이가 박근혜 만나러 갔잖아요. 박근혜 왜 만나러 갔습니까? 지금 그 보수층, 특히 구구층. 보수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되게 싫어해요. 저도 지금 보수 유튜버 방송을 가끔 보는데 보고 있으면 조중동하고 보수 유튜버하고는 또 논조가 다르거든요. 근데 보수 유튜버들은 지금 완전히 단결돼가지고 한동훈 비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비례는 국민의힘 찍지 말고 정강훈의 자유통일당 찍어라. 그 운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 그래서 이게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부울경 같은 경우 봤을 때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이게 민주당의 인기가 올라가고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보수층에서 사실은 많이 빠진 거죠. 많이 빠진 거예요. 혹은 역선택 했을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지표는 좋은데 요새 이런 분위기예요. 보수층에서 특히 TK 쪽 그냥 중도 보수가 아니고 이 구구들 있잖아 막 그쪽 그리고 매일 그 종편 엄청 많이 종편이 아니고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한동훈이 이번에 박근혜 만나러 간 거예요. 박근혜 만나갖고 TK 분위기 좀 잡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게 도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중도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좀 응원하고 있죠. 야 이러면은 이번 선거는 진짜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추세를 보니까 민주당이 지난주 44였는데 이번에 6% 올라갔고 국힘당은 4%가 빠진 거죠. 이번 주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겠지. 고민이 많으니까 대구 가갖고 또 박근혜한테 또 아양을 떤 거죠. 근데 모르겠어. 박근혜 만난 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까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보수 구구들이 한동훈한테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 싫다고 하지만
선거 때 되면요,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투표해요, 그쪽은요. 투표를 안 하겠어요. 하지. 그래서 지금은 뭐 반응이 없어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맘 먹건 안 먹건 간에, 어차피 자기들 찍을 사람들은 찍어요. 쟤네들은. 어떻게 안 찍겠습니까? 찍지. 반면에, 박근혜 만나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저 새끼들 봐라? 한동훈은 좀더 합리적인 사람인지 알았더니, 뭐야, 결국 박근혜한테 가갖고, 박근혜한테 쩔쩔 매고 있고, 막 인사하고 저러고 있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동훈이, 저는 박근혜한테 가갖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수도권 판세에서는요, 뭐 TK에선 도움이 되겠지. 도움 되는 게 아니고 TK는 가지 않아도 어차피 지들이 이길 건데. 나는 오히려, 박빙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히려 박근혜 만난 게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조사들, 막 갤럽이라, 제가 갤럽하고 리얼미터하고 토마토 뉴스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이걸 보면 지금 확실하게 선거가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거든요.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28일부터는 정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고, 아, 진짜로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 아마 비상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분위기 좋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민주당이 몇석 가져갈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100석을 지킬 거냐, 못 넘을 거냐. 지금 그게 관점이에요, 관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과연 100석을 넘을 거냐, 못 넘을 거냐. 그게 오히려 지금은 관심이 되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야, 재밌어. 최병천. 우리가, 제가 최병천 얘기는 여러 번 했지요. 민주당의 진짜 적. 지가, 전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었다고 그 명함 가지고 엄청 씨발 지가 무슨 대단한 전문가인 척. 그리고 이런 새끼들이 한마디 하면은 보수론들이 받아주니까. 최병천은요, 그냥 민주당 망하기만 지금 막 계속 비는 사람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압승한다, 분위기 좋다라 막 말할 때도 이 새끼는 민주당 110석, 아, 공천하는 꼬라서리 보니까 아, 110석도 못 갔겠다. 막 그렇게 저주하는 새끼거든, 저주하는 새끼. 최명진 말에 따르면요, 민주당은 지금 망해야 돼요. 이재명이가 너무 공천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110석도 얻었다 막 그랬거든요. 그도 새끼예요. 그러면 지금 달라진 게 없잖아. 아, 공천 망했고 그 이후에 특별히 민주당이 뭐 잘한 거 없거든. 망해야 돼. 그런데 이 새끼가 비겁한 새끼인 게 은근슬쩍 바뀌잖아. 갑자기 지난주에는 아, 민주당 147개인가? 까지 가능할 것 같다. 막그 짓을 하고 있고. 지금은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진짜로. 민주당이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지역구에서도 민주당이 막 이기는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냥 조용하지요. 몸살이고 있지. 그냥 자리 차가 안 되니까 조용하고 있지만, 저 같은 그냥 뭐 일꾼 유튜버들은 다 말해버리니까 분위기 좋아요. 이대로 가면 범진보가 200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 그럼 그런 분위기야, 실제로. 실제로 그런 분위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최병천은요, 열받지. 아, 지가 계속 민주당 망할 거라고. 민주당이 망할 거라고 떠들어 왔는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대단해. 1시간 전에 최근 부산 경남 여론조사. 지금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잘 나와요.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한 거야. 민주당이 부산하고 경남까지 진짜 막잘 되면은 200석 진짜 될 수도 있거든.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걱정되잖아. 자기는 망한다고 했는데. 그럼 총선 끝나고 와서 뭐가 돼? 제가 말했죠. 이 새끼는 총선 이후에 다시는 논평을 못하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지. 지가 떠들었던 거에 대해서, 병신. 그럼 갑자기 오늘 뭐라고 하냐? 아, 지금 부산 경남이 민주당이 잘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보수가 과소표집. 그리고 진보는 과표집이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병신 새끼.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 그래. 다들 이렇게 말해. 근데 웃긴 건 뭐냐? 일부 조사에서 진보가 과표집된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진보 유권자들이 통화, 이 전화에 응답을 열심히 하니까 과표집되는 거죠. 될수 있어.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끼가 만약에 지금 민주당 부산 경남에서 여론조사 잘 나오는 이유는 보수보다 진보가 과표집이 돼갖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이 새끼는요,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여론조사 민주당에 나쁘게 나오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민주당 망하고 있다 떠들었는데, 그 조사들은요 다 보수가 엄청나게 과표집된 거예요. 엄청나게. 그럼 개새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여러분,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이 안 좋게 나왔지만 이거는 보수가 과표집된 거니까 감안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보수가 엄청나게 과표집된 것 가지고 민주당이 안 좋게 나온 것들을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들이대면서, 아, 민주당 이번에 끝났어. 120석, 110석. 다 이거 이재명 때문이야. 그렇게 떠드는 개새끼가 민주당이 잘 나오니까 갑자기, 아, 민주당 이거 진보가 과표집입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씨발, 진짜. 그러니 제가 욕이 안 나옵니까? 하는 짓이? 아? 욕이 안 나와요? 이게 없잖아, 일관성이.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갤럽이라든가 대부분 여론조사는요, 다 보수 과표집이에요. 진보 과표집은 거의 없어요. 몰라, 최병천이가 또 어디 몇개 찾아가지고 진보 과표집 찾아갖고 가거든지 모르겠지만, 갤럽 같은 것들, 갤럽 리얼미터 같은 것들, 매주 나오는 것들, 다 보수가 압도적으로 과표집이에요, 지금.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새끼가 한 번도, 아, 보수가 과표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왜 부산 강남에서 진보가 좀더 갚아졌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그 지랄하고 있냐고. 아, 민주당 너무 좋아하지 마. 너희는 이길 수 없어. 뭐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씨발, 진짜. 보세요, 내가. 선거 끝난 다음에 내가 최병천이는요, 내가 진짜 자료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 새끼는 이름만 검색해도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얼마나 판을 못 읽고, 얼마나 그냥 지 편견으로 논평하는 새끼인지를, 아예 기록으로 남겨버릴 거예요. 나쁜 새끼. 평론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양아치 새끼야. 그러니까 사이비 평론가, 사이비 전문가, 지가진 새끼들이. 이런 새끼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괜히 겁먹고 위축되고 버텨 안 받고 선거 안 나와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이야. 아주 나쁜 새끼. 실력도 없고 무슨 능력도 없고 자료도 지 멋대로 그냥 인용하고 오용하고 해석하고 나쁜 새끼죠. 그런 새끼가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었다는 그 과거 딱지 하나 들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지가. 난 민주당의 부원장이었어, 그렇게. 아휴, 재수없어요, 진짜. 아, 이게 지금 정당 지지율이었고, 미디어토마토 비례 투표 보잖아요. 야, 정말 놀라워요. 조국 혁신당 29.1%, 국민의미래 28.1%. 지금 비례에서 조국 신당이 1등, 1등을 했어요, 29%.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런데 민주당이 21%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50%가 넘었어. 범진보가 지금 50% 넘은 거 아닙니까? 새로운 미래까지는 3.4%.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역대. 50을 어떻게 넘어?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스코어예요. 기적 같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민주당이 가져갈 것만 가져간 게 아니고, 중도만이 아니고, 심지어 보수, 보수 유권자들도 조국 혁신당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수, 중도, 진보까지 다.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되게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22대 국회에서 이제 국회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주도할 건데 주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범진보를 넓혀주는 거 아니야? 종합혁신당이 이건 대박이죠 진짜로. 그럼 200석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국정 운영을 윤석열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대통령이 뭘 해? 지금 어때요?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 아까 그 지역구 투표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5%를 앞섬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국민의힘이 높았죠. 지역구에서. 근데 이번에 비례 보잖아요. 비례 보면 서울이 더불어민주당이 20, 국민의미래가 34야. 근데 조국혁신당이 25예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몇 프로 앞서는 겁니까? 합치면. 10% 앞서는 거야. 비례를 해서. 지역구 같은 경우 아까 민주당이 국민의미래보다 한 1% 뒤쳐졌는데 비례를 10% 앞서는 거야. 합치면요. 대박이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 합쳐도 그런데 불경이나 아니면 강원 제주 같은 데는 조국 혁신당을 합치면요 압도해요. 압도하는 분위기. 중도에서 압도하고. 아 대단한 거죠 이건. 응?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오늘 이재명 대표 그 김어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했는데 난 재밌더라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그 경공 나와갖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하고 보면은 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뭐 조국 혁신당은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의 아군이다. 동시에 그런데 우리 민주당 우리 우군인데 우리 아군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막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한쪽에서는 이거 봐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 응? 뭐 인정했고 밀어주라고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봐라.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하고 거리를 두고 민주당 몰빵하라고 했다. 막 그렇게 과대하게 하는데 난 웃겨 죽겠어. 왜 이렇게까지 서로가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리대로 하자고. 내가 원하면 1, 3번 찍고 그게 싫은 사람은 1, 9번 찍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싸우고 지랄들이냐고 이렇게. 일부 사람들. 대부분은 안 그래요. 99%는 안 그래. 되게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이건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사람이 이건 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그러는데 이 일부 또라이 새끼들이 자꾸 싸움을 걸고 쌩 지랄을 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웃긴 거지. 싸우지 않고 한 목소리로 협력해서 15일간 잘 가야 돼요. 이 구도로만 가면은 범진보로 200석은 진짜로 가능할 것 같아요. 200석 되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대통령처럼 국정운영 할 수 있는 거야. 200석이면. 뭘 못해. 200석이면. 아 대박. 내가 이 모습을 꼭 봐야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